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고가 명품과 관련된 논란이라 후폭풍이 엄청난데요. 썸네일부터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김건희 씨를 만난 영상이 공개된 거고요. 다들 아시는 명품 디올백을 소지하고 김건희 씨를 독대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상세하게 첨부가 됐고요. 연도를 보시면 22년 6월도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양가 어른들의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졌고요. 명품이 준비된 두 번만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지금 국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카톡도 커뮤니티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떠들썩했고요. 이를 받아쓴 언론이 일부 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이를 다뤘고요. 문제는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이후로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도 없고 아직까지 돌려준 적도 없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에 넣습니다. 그리고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는데요. 뉴스버스와의 통화를 통해 최 목사는 날 너무 믿었던 건지 내 앞에서 전화 받으면서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이러더니 뒤로 가서 뭘 메모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며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청탁 받는구나 싶어서 증거 채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러고 무슨 영부인 행세를 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도 대다수 언론은 침묵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결국 저렇게 증거 안 남기려고 제2부속실 없앴는데 예산은 다 받아 쓰고 있지 않냐,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언론은 뭔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자극에 오히려 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정원장 공백이라니, 어떻게 안보 공백을 자초할 수 있냐? 정보 공백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건 불보듯 뻔하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경호처장을 바로 앉히기 눈치 보여서 정보 공백 자초한 거라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윤건영 의원 또한 국정원장 교체를 두고 참으로 요상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현주 씨는 윤석열 사당, 검찰 관료당, 이렇게 비판하며 국힘의 오래된 당원도 탈당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요한 씨의 패드립 발언도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세졌고요. 오히려 이건 이준석이 탈당하고 홀로서기의 명분을 확보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명분만 쌓아줬다는 거고요. 이러니 이준석 씨와 각을 세웠던 사람들도 인요한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인요한 씨는 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세 번째 권력의 근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씨의 근황인데요. 용혜인 대표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감이 가깝다, 그러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저게 무슨 진보입니까? 참고로 용혜인 의원은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한 바 있는데요. 여긴 이준석 씨와 함께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개인적으로 정의당 참여계의 새로운 진보, 즉 사회민주당에 많은 관심이 가고요. 기존 세 번째 권력은 벌써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힘의 하태경 의원도 험지 출마론이 결국 추락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야당 현역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국힘 현역 의원이 존재하는 종로구를 택해서 논란이 거세진 겁니다. 결국 험지 출마론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죠. 논란이 거세지자 하태경 의원은 지도부와 얘기한 건 맞다, 이렇게 전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락 온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토론회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해체했듯이 개딸을 즉각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럴 때입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정부 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선 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대체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모르겠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긴급하게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정원호 위원장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커녕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 말살 예산, 지역 경제 포기 예산, 지역 주민 방치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국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책임을 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맡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미 여러 번 촉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국민의 삶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당 지방정부의 대책을 모색하는 지혜와 결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은 거센 경제 한파에 대비해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이지만 2023년에 이어 확정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미래 투자를 유지할 것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새만금 예산 약80% 삭감 협박에도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과 2차 전지 등 신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제조 혁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님 역시 도민 행복, 청년 미래, 기관 첨단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재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계십니다. 오용훈 제주지사도 줄어든 내년 예산 속에 1차, 3차 산업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감축은 없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민주당 시도지사님들의 의지와 고뇌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복지 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지방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